16번째 에피소드는 Order of Transactions and Double Spending Issue라고 하는 겁니다. Order of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순서예요. 이게 거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이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그냥 확률에 의존해요. 운회, 요행이죠. 요행. 요행에 의존해서 거래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마이닝에 성공한 팀, 마이닝에 성공한 팀의 장부에 기록되어진 거래들의 순서에 따라서 거래 순서가 결정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순서가 없습니다. 거래 순서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거래 순서를 결정하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결정해요. 일반 비트코인 같은 일반인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체인 has no ordering algorithm. 자, 없습니다. 그냥 이걸 확률적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생각할 필요 없고 해시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프 suggested. mathematical 방식을 써요. mathematical and 이것도 확률이죠. 확률인데 통계학이라고 statistical 통계학적인 어떤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아주 활발하게 연구 개발 결과물을 상용화 과정을 밟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알고리즘이 없고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있어요. 확장성의 문제. 그러니까 연구실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이게 실세계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실세계에서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절대로. 실세계에서 가능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나중에 해시 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팀 주피터 명의로 해서 해시 그래프 강의가 있으니까 한 2시간 분량의 강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해시 그래프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지구촌의 인구가 100억인데 100억 명이 그죠? 어떻게 100억 명이 실시간으로 다른 100억 명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안 돼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AB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접근식을 쓰고 있어요. 어떤 접근식이냐니까 ABC는 그러니까 오더링 알고리즘 없이 오더링 알고리즘을 구성합니다. 오더링 without any ordering 알고리즘. 이게 오더링 없이 오더링 알고리즘 없이 오더링을 구현한다. 그러니까 suggest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간단한 논리입니다. 간단한 논리인데 어떤 거냐니까 모든 시스템들은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컴퓨터에 타이머가 없진 않죠. 스마트폰이든 뭐든 심지어 라디오도 다 타이머는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타임 스탬프를 찍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한 짓을 또는 스풀입니다. 스풀이 다른 지슬들이 만들어내는 타임스탬프와 모순되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타임스탬프를 찍어낸다면, 그죠? 이 지슬은 자동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풀에 의한 트랜잭션들은 그것의 고향 수풀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or rejected.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로지컬이라고 하는 의미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은 A는 C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로지컬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공간 외의 별을 구성하는 모든 지설들은 자동적으로 a kind of logical, 논리적인 원자시계, 논리적 원자시계, 원자시계가 뭔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자시계를 구성하는데 원자시계 없이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니까 컨센서스에 두고, 컨센서스라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 개념이죠, 그렇죠? 부분이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요 논리를 일단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If A, 그렇죠? A의 타임스탬프가 shows later time then is 고향 스풀. 그렇죠. 레이들 타임, 늦은 시각이 레이들 타임이 맞는지 모르겠네. 콩글리시 같은 느낌 좀 드는데, 만약에 A 지슬리입니다. 지슬 A의 타임 스탬프가 고향 스풀보다도 늦은 시각을 보여준다. 어떤 고향 스풀이냐니까 which receives the transaction of A.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로부터 A의 거래 정보, 거래 데이터를 접수한 해블리시보다 하는 게 낫겠네. 리시보다. A로부터 A의 거래 데이터를 접수한 고향수풀보다 A의 거래 타임스탬프, 트랜잭션 타임스탬프가 더 시간이 늦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 고향 수풀은 1월 1일 날 A의 거래 정보를 획득했어요. 그죠? 그런데 A가 거래를 했다고 밝히는 시각은 1월 2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래들은 타임 스탬프가 찍혀서 날아갑니다. 다른 수풀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A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A가 어떤 데이터를 트랜잭션 데이터, A의 트랜잭션 데이터, the timestamp of A의 거래 데이터에 포함된 included in A의 거래 데이터에 포함된 타임스탬프가 그 데이터를 접수한 고향 수풀보다도 더 늦은 시각을 찍고 있다.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만약 고향 수풀이 1월 1일 날 데이터를 접수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생성한 시점은 적어도 1월 1일 이전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찍힌 기록이 1월 1일로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논리적 모순이죠. 그러면은 고향 수풀이 문제이거나 아니면 A가 문제이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둘 다 문제이거나. 그죠? 어쨌거나 이 경우에는 A와 고향 수풀 이 둘 다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배제됩니다. 네트워크에서 배제된단 말이에요. Both A and the 고향 수풀. A의 고향 수풀이죠. 아, excluded. Excluded from the network. 네트워크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고향 수풀이 배제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고향 수풀에 미러 수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러 수풀이 고향 수풀을 대신 역할합니다. A mirror spool shall substitute the 고향 수풀. And investigation process start.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Automatically, 그렇죠? Automatic.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드라는 거예요. 원인이 분석될 때까지는 A와 고향숲을 둘 다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과정이 단순히 그냥 A만 A와 고향숲을 이렇게 몇 명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 짓설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수십억 짓설들이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잖아요. 짓설과 짓설 간에 소통하고 짓설과 수풀이 소통하고 수풀과 수풀이 소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the above process is applied to all the transaction and the communication among billions of spools and gisel all over the world. 그죠? 이 과정이 요 메커니즘이 전 세계 수십억 수풀과 짓설들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는 including 사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including transactions by human and 그리고 뭐 칼 자동차들이라든가 머신 장치들이라든가 혹은 로드와 같은 어떤 퍼실리티라든가 혹은 뭐 컴퍼니와 같은 개념이라든가 혹은 뭐 가버멘탈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죠? 수십여 개. 그러면은 언어 하나, 그러니까 잘못된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짓설이나 수풀들은 자동으로 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밑에다 조금 더 추가해 놓으면 낫겠네. 이렇게 나왔어. 16-7 그리고 16-8 그리고 글자 크기는 14로 할까요? 자, 이해되시죠?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order of transaction, 그러니까 거래의 순서가 자동적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 왜냐니까 타이머에 의해서, 가까이 가지고 있는 타이머에 의해서 맞춰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타이머, 그죠? 잘못된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 짓설이나 수풀들은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짓설들과 수풀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거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전제조건. 일단 무수한 수풀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이 무수한 수풀과 짓설들이 끊임없이 상호소통한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만족한다면 이 논리적 알고리즘, 논리적 알고리즘만으로도 원자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거래 순서들을 결정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 스펜딩 이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니까 더블 스펜딩은 하나의 돈을 두 번 동시에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죠. 그런데 ABC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고향수풀에 의해서 모든 거래들은 고향수풀을 거칠 수밖에 없고 고향수풀은 자기의 칠드런 짓설들의 밸런스를 다 관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밸런스를 초과하는 짓설들의 거래를 승인해 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수풀 같은 서브 알고리즘 없이도 잘 동작할 수 있는데 왜 이 ABC 같은 경우는 수풀이라고 하는 서브 아키텍처를 굳이 부과를 하는가? 이거는 좀 비트코인보다도 더 복잡한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비트코인도 서버 없이 HTTP 프로토콜 없이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알고리즘 없이 모바일 네트워크 기지국 없이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 없이 절대로 동작할 수가 없어요. 오해하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 없이 동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통신사가 없으면 어떻게 비트코인이 동작을 해요?
통신사는 누가 운영해요? 국가가 인허가를 해주잖아요.